병원에 가는 길입니다. 이거는 어제 산그 마스크 골프 써봤어요. 네, 쓰고 병원에 가니까 이제 벗어야죠. 4층입니다. 메가커피를 샀습니다. 네, 병원 진료는 끝났고요. 제가 저번에 현기증이 좀 심했었어요. 그래서 아침에 약을 하나 줄였었거든요. 근데 지금 상담하면서 제 상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했더니 약을 하나 늘려야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전에 먹던 약이 좀 현기증이 있어서 다른 종류의 약으로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. 아침에. 네,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정말 멀쩡하거든요.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을 때는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.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다운이 되고 감정의 이게 폭이 너무 넓은 거죠.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러다 갑자기 또 꽂히는 게 있으면 미친 듯이 하고.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. 좀 성격상 문제인 건가 싶기도 해서. 근데 아마 제가 젊을 때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. 운동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었고. 근데 지금은 운동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. 지금 상황에서는. 옛날처럼 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몸도 따라주지 않고. 그래서 그런 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좀 네,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다운되는 느낌이. 네, 그런 것 같아요. 네, 저 여러분 이거 기도 20ml까지 늘렸었거든요. 거의 20ml가 최대치예요. 20ml 빼버렸어요. 줄이고 싶어서 그냥 조금만 줘도 미니 피어싱 하고 싶어서요. 아, 그렇게 아프게 뚫었는데 또 빼버렸어요. 이지랄 한다니까요 제가. 네,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시원하네요. 저는 집에서 여기서 한 1시간 반 걸리거든요. 걸어가려고요. 네, 운동 삼아 걸어가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병원 잘 다니시고 선생님하고 상담 잘 하셔서 잘 맞는 약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. 저는 이번 약이 또 많이 어지럽지 않을지 모르겠네요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 다음에 만나요.